이 영상은 코코, 쿠마쿠마, 이현수, 기범코, 이상석, 코코, 이진수, 이진수, 준일배, 이상석 님의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나? 나도 짜장면 먹고 싶지. 짜장이야. 응. 욕지동 짜장면 파는데 여긴 모르겠다. 민전망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올라가셨어요? 1.5km? 몇 분 정도 올라가다 돌아온 거예요? 30분 정도 올라갔는데 네. 망부석 전망대? 네. 거기서 거기 갔다가 보고 다녀왔어요. 1.1km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당일로 오신 거네요? 네, 저 이제 나가야 돼. 다녀왔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그 민전망대까지 올라가셨어요? 거의 다 돌았어요. 아 진짜요? 네. 2시간 몇 분 코스 그거요? 네, 3시간 걸렸어요. 으, 그렇구나. 다 우리 사진 찍고 뭐 뷰 이렇게 가는 데마다 조금 틀려가지고 네. 중간중간 이렇게 시계끔 돼 있어가지고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 파주요. 와, 파주. 파주에서 통영 여행 오신 거네요. 네. 와. 아니 저희는 2박 3일 왔거든요. 아 여기를요? 네. 아 여기를? 네네네. 아, 진짜? 좀 숙소들이 네. 한번 하고 좀 편안하게 좀 쉬다 가려고. 너무 한 몇 시간 바싹 보고 가면 빡시잖아. 그 비진도는 얼마나 하셨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 맞아요. 아, 근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올라갔을 때 그 뷰가 여기 사진 나오잖아. 예. 여기가 기막히죠. 여기는 돌이고 여기는 모래잖아요. 되게 특이해요. 아 그렇구나. 진짜? 돌이랑 모래구나. 그거 제가 여쭤보세요. 여기 되게 특이하다. 여기는 돌이고 여기는 왜 모래예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온 거라 자기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보긴 봤지만 그걸 유심히 안 봤지. 진짜 신기하다. 진짜 그렇구나. 이게 사진으로 다 안 담겨. 와 근데 되게 좋긴 하더라고.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진짜. 여기 진짜 느긋하게 잡았으면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잘 복귀하시길 네. 바라고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좋은 여행 하세요. 네, 같이. 네. 네, 네. 느긋할 수밖에 없네. 뭐지? 꼬맹이는 유치원이 있나 여기? 몰라. 아니지. 너 어디 갔다? 안녕. 너 어디 갔다 와? 학교. 학교가 어디 있는데? 뭐라고? 프랑스 배 타고. 에? 배 타고 갔다 왔어? 네. 아 통영에? 어 우리 아빠 죽어서 이만치 갔다 와. 아 저기요. 너 몇 살이야? 7살. 야 학교를 배 타고 온 거네? 타고. 그런 것도. 아. 와. 꼬마 둘이 다 아? 점심도 못 먹은 상태라 일단 둘이서 배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 여성분이 오고 있는지 계속 봐야 되니까 밖이 잘 보이는 여기가 딱이더라고요. 비주얼 느낌 있다. 미역국 야끝 따뜻해 보인다. 나 국 먹고 싶었다. 맞지? 응. 오 내 지금 마라친 거 되겠네. 내 멍게비니까 한 번도 안 먹었거든. 야, 오시네 야. 나 좀 먹어. 야, 머리띠를 좀 갖고 댕겨라. 그럴 바에. 뱀이 뱀이. 좀 보이던가? 멍게 비빔밥. 통영 앞바다에서 나는 미역 갖다 가지고. 그냥 파는 필요 없어. 어떻게 미역아요? 비진도 요 뒷산에서 재배해갖고. 네 마음대로 가지 마니까. 마트에 산 거다. 비진도 뒷산 요 자연산 배워봐. 화학조미료 하나도 안 쓰는 거. 응? 김동국 오늘 생일입니다. 미역국 나왔네. 진짜네? 아 생일인 줄 알고 또 미역국. 야, 오늘 미역 아 생일인데 딱
능력 보이기가 나왔네. 생일이라고 또 박현수가 또 이제 허니 곰보 플러스 외지 감자 플러스 콜라. 허니 곰보. 허니 곰보. 그리고 제일 끝에 또 이렇게 사랑해라고. 사랑해. 아니 그만, 내 생일날 왜 안 해주는데? 기다려봐라 이제 네 생일도. 아니 니 작년 생일에 칼라봉 줬다며. 응. 자 작년 생일에도 또 현수한테 받았었어. 저는 또 못 챙겨줬는데 계속 챙겨줘. 야 칼라봉 받고 전 제 생일날 뭐 이상한 거 뭐 카카오 선물 보냈대. 안 못 받았다며 근데. 응. 보냈다대? 안 왔다. 근데 보냈었겠네. 주문 넣고 기프티콘 넣고 내한테 보여주고 취소한 거 아이가? 내한테만 보내줄 리가 없다. 아니 안 왔다니까? 또 요 안신의 또 작가님께서 또 생일 축하한다고 이모티콘과 함께. 이러나 봐봅시다. 멍게가 호불호가 좀 갈릴 거예요. 이거 멍게 비빔밥 호불호 갈린다 이런 게. 저는 그냥 해물 바다 있는 거 나쁩니다. 미안해. 와 어디 봐. 그럼 거기서 안 눈. 아 야 무서웠는데? 어이? 으이? 아 여기 전화번호 해갖고 전화를 하자. 어쩔 수 없잖아. 여기 근처에 계실 수도 있다. 전화 주세요. 야 휴퍼 좀 쓸라고. 휴퍼? 예. 이때 가만 좀 기다려봐요. 아 예. 나 이제 앞에 손님 왔어. 손님. 이거 몇 시에 문 닫습니까 보통? 이거 뭐 시간이 없어요. 손님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오. 숙박하시네? 네네. 예, 어디 어디서? 요 빨간등대라고. 아. 예. 사장님 나오십니다. 기다리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 뭐 이것저것 그냥. 아 예. 정말 그럼 불러 좋게. 주무신 거 아니셨어요? 아 예. 밥 먹다. 아 예. 뭔데? 아. 그 오징어 이런 건 없네요. 예 없어요. 아. 황도 같은 거 있어요 어르신? 없어요. 없어요. 옥수수는 없나? 예 없어요. 소주 없나요? 2,500원. 와. 예, 예. 2,500원. 예, 15,000원. 섬이라서 좀 비싸네요. 예, 예. 어르신 뭐 과일 같은 건 없어요? 예, 예 없어요. 저랑 밀감 같은 거 아, 먹을 수 있어요? 예, 예, 예. 몇 개 드릴까요? 예, 어 귤이라도 좀 뭐 먹으면은. 예. 원래 어르신 드시던 겁니까? 예, 예, 예. 아. 어디 그 이런 돈을 따서 다섯 개 드릴까요? 아이고. 아, 그냥 주신다고요? 예,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큰 맛은 없더라고. 아, 큰 맛은. 에이? 이게 새우탕이 이게. 안 땡긴다며. 아니, 비진도 저 자연산 새우로. 한번 앉아봐라, 씨. 한번 노상함 까자. 오랜만에 막 똥술 한번 먹자. 짠. 우리가 그 기대하시던 분은 이미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와 아니 그 어떻게 그게 드라마처럼 그래야 되노?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멍게 비빔밥 먹는 사이에 아마 배를 타고 떠나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전에 멍게 비빔밥 나올 때쯤에 저서 그 스털리 실루엣으로 그 산에서 내려오대요. 난 봤거든요. 그래서 아 내려왔다 해갖고 당연히 우리 숙소 가려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목을 우리가 차단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당일치기일 줄은 뭐 전혀 생각을 못했고 저희가 당일치기로 막배를 타고 와서 가는 것도 마지막 배를 타고 떠나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게. 조금? 아.
좀 더 낫다 하고 생각한 사람이 사포스니까 내가 안 낫다. 그러니까 설리 있었으면은 일이 안 끝나지. 그치.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만 먹어도 술맛이 다를 텐데. 생일이 참 좋네요. 생일날. 근데 실제로 3시 몇 분에 진짜 딱 거의 2시간이다 한 거 맞지? 응 맞지? 그냥 민본만 보고 온 거 봐요. 어째 그래? 초장부터 그래 딱 되나 싶더라. 뭐예요? 몰라. 그거 지금 이게 지금 한 마리 처음 잡은 겁니까? 아, 저 전갱이는 잡아가지고 버리고. 아, 와. 볼락. 아. 볼락 고기 압니까? 볼락 들어보는데. 잘 안 물다가 이제 한 마리 물은 건데 계속 뭐 한두 마리씩 이제 하면 올라올란가 그건 모르겠네요. 아, 지금 전갱이 같은 거는 그냥 작아서 잡아 바로 그 방생하셨네요. 예, 그거 작아서. 저희 주시면 내일 그 통발에 할 때 쓰면 안 됩니까? 아, 그 통발 입값하면 되죠 그거. 그죠? 예. 아, 통발 입값하면 돼요. 전갱이 혹시 아, 전갱이 잡으면 버리실 것 같아요. 예, 전갱이 잡으면 그냥 진작 말하죠. 낚싯줄 얼마예요? 사실 저희도 장비는 전혀 없지만 낚시도 하고 통발도 넣어보고 싶었거든요. 통발 한번 넣어볼까 싶어가지고. 어디 갈게 그 저 입값 미끼를 해야 되는데. 미끼도 안 파네 여기. 어디 미끼는. 네. 고기 낚았고 그때 얘기. 근데 따로 통발 미끼가 없어서 고민 중이었는데 와 이게 이렇게 또 해결이 되네요. 우리는 여기서 그 가만히 받아보기만 될 것 같아. 맞다. 아 이게 전갱이구나. 전갱이 같이 생긴데 이 공시 같이. 전갱이요? 이 종류가 다른 거예요. 붕어 아니에요? 붕어는 아닌데. 우와. 이빨이 아주 날카로운 건가. 이빨. 우와. 요 라인을 보니까 약간 상어 같은데요. 야, 상어는 아니고. 상어? 장난치다. 와, 나 크다. 그럼 뭐 그냥 이제 낚시 도구는 안 챙기고. 그죠? 그냥 예. 쉬러 온 건데. 예, 그럼 쉬러 온 건데. 힐링하러 왔네 그죠? 예. 이제 내일 슈퍼에서 장비만 사면 준비는 다 끝납니다. 저 예당 저수지에서 붕어 낚았던 거 아시죠? 잘 쓸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낚시 실력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행님 누나들 기대하이소.